오늘 이번 주 수업은 제일 먼저 코드의 인버전이에요. 이번 학기의 수업은 코드 인버전인데요. 코드 인버전이 뭐냐? 그러면 코드의 자리 바꿈이에요. 간단하게 말하면 코드의 자리 바꿈인데요. 이야기로 하면 쉬워요.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눈으로는 보면 금방 보이는데 내가 그다음 이거를 막상 악보에서 치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. 자, 이제 코드 인버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베이스 클랩을 기본으로 놓고 제가 악보를 한번 그려볼게요. 왜냐면 코드를 주로 많이 치는 게 베이스 클랩이니까 눈에 안 익숙하더라도 낮은 음절을 배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C에서 시작하면 C 코드는 거는 이제 다 아시죠? 그래서 저희가 C 코드, 이제 C인데요. C 코드에 C 코드만 땅 치면 소리가 너무 답답해요. 물론 안정적인 건 있어요. C가 밑으로 오면 안정적인 거는 있지만 답답한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소리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리에 바꿈을 하는 게 코드 인버전이라고 그래요. 영어로는 I-N-ver-전이죠. 저 원래 글자 이쁘게 잘 써요. 지금 마우스로 쓰니까 이런 거예요. 이해해 주세요. 자, 그래서 자, 한국말로는 코드의 자리 바꿈이에요. 말 그대로 그냥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. 엄마야, 바짭니다. 코드 자리 바꿈. 자, 그런데 자, 코드의 자리 바꿈은 그냥 C 코드가 C이지면은 위에 두 개는 남아 있고요. 그대로 위에가 올라가는 거죠. 이것도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리 바꿈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리 바꿈은 또 그다음 노트는 그대로 있고 이 E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우리는 두 번째 자리 바꿈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루트 포지션이라고 해요. 루트 포지션. 자, 왜냐면 C가 맨 아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노트가 코드의 이름이에요. 그래서 루트 맨 마지막에 와 있다고, 제일 아래에 와 있다고, 이 포지션이. 자, 그러면 첫 번째 포지션은 C가 어디에 와 있죠? 위에 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포지션은 C가 중간에 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루트가 이렇게 웰 블록이라고 그러죠. 사이좋게 라인에서 라인에서 라인이거나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아주 작 블록처럼 이렇게 딱 알맞게 꽉 끼워져 있으면 이거는 root 포지션이에요. 그래서 아래가 코드의 이름입니다. 그리고요, 아래 두 개가 붙어 있고 위에가 혼자 떨어져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첫 번째 포지션이에요. 첫 번째 포지션의 코드 이름의 주인은 얘입니다. 위에 거예요. 그래서 C니까 C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게두 번째 포지션이죠. 두 번째 포지션은 거꾸로 위에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고요. 웰 블록. 이렇게 블록처럼 딱 되어 있고 아래 노트가 혼자 툭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모양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, 첫 번째 포지션이네. 아, 이게 두 번째 포지션이네. 아, 이게 루트 포지션이네.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. 자, 그러면 이번 주에 배우게 될 곡을 저희가 이번 주에 배우기 전에 연습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연습으로 코드 인버전입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악보를 딱 봤을 때, 선생님, 이게 코드가 뭔지 눈에 얼른 얼른 안 들어와요. 천천히 생각하면 되는데, 피아노로 치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, 아래에, 자,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그려놓을게요. 이렇게 딱딱딱 두 개가 잘 붙어 있으면 루트 포지션이고요. 아래 음이 주인입니다. 그리고 아래 두 개가 잘 붙어 있고요. 위에가 뚝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얘가 first inversion이에요. 그리고 얘가 주인이죠. 코드 이름이죠. 그리고 반대로 아래가 뚝 떨어져 있고요. 혼자서 라인이고 위에 두 개가 스페이스 노트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얘가 세컨 인버전이고 얘가 코드의 주인입니다. 맞아요. 중간으로 가야 돼. 아래에 오면 안 되죠. 루트가 아래에 와야 되는 거니까.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.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이거 다르게 뭐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이것도 헷갈려요. 그러시는데요.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. 구구단 외우듯이. 자, 그러면은 보세요. 아래 두 개가 붙어 있어요.
그리고 위에가 딱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포지션이 어느 거예요? 첫 번째 거죠. 그죠? 아래 두 개가 붙어 있고 위에가 떨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코드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? 얘가 코드의 주인이에요. 그러면 얘가 무슨 노신지만 파악하면 이게 무슨 코드인지 알수 있어요. 뭐죠? G예요. 그러니까 얘는 G 코드죠. 그러면 이제 second 두 번째로 가면 얘는 어느 형태하고 같죠? 얘하고 같아요. 예, 지금 벌써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C 코드. 감사합니다, 변경님. 자, C 코드. 자,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포지션을 보면은 이게 보여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샵이 있는 얘를 하나를 가져다가 써볼게요. 그러면 얘는 아래 두 개가 있고 위에가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은 요 모양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코드 주인이죠. 그러면 D 코드예요.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D 메이저인지 D 마이너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.